몸조리로 가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주짓수가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신술의 단골 손님이죠. 양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막 이렇게 쪼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상대방의 목을 쪼르러 가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상대방한테 안바로 제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동작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연습 방법은 호신술이니까 조금 쉽게 단계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우선 상대방이 목을 자꾸 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자, 하나는 팔을 걸어주세요. 상대방 안바로 쪽 팔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은 상대방 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 밀고 들어오면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상대방을 우선은 클로즈 가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유인을. 그 다음에 유인을 하셨으면 이제 제가 처음에 걸었던 팔 있죠? 여기 있는 다리가 골반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골반을 밟고 반대쪽 다리는 갈비뼈를 타고 올라와서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찍어 누르면서 반대 팔꿈발을 이용해서 몸을 이런 식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골반을 밟았던 다리가 고개 위로 이렇게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양손을 압수하듯이 잡아서 허리를 위로 살짝 들어주시면 안바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이 목을 밀고 들어오면 하나, 가드, 골반, 겨드랑이 누르면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올려서 안바. 근데 이 동작이 연습이 많이 돼서 익숙해지시면 중간에 클로즈 가드 동작을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그대로 앉으면서 바로 안바로 괴한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볼게요. 상대방 목을 밀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골 손님 펀치러시. 오늘 뭔가 좀. 자, 우선은 방금처럼 클로즈 가드로 끌고 들어오시는 게 호신술 상황에서는 가장 주짓수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가드 상황으로 끌고 들어와서 두 번째 상황은 제가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서 클로즈 가드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안바를 안 당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려고 막 하는 거죠. 위에 펀치 러시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밀고 들어왔어. 그래서 안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펀치 러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을 수 있는데 한두 대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대 이상 맞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안면을 이런 식으로 팔뚝으로 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때릴 때 여기 어딘가에 걸리게, 여기부터 여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 걸리게 이런 식으로 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때릴 때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뺄 때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맞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못 때리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막 치면 맞고 요 사이로 무릎을 딱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때리면 맞고 무릎을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냥 걸어놓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고리로 상대방 팔을 딱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이 때리려고 할 때마다 저는 팔이랑 제 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이 저를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때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 방어, 둘, 방어.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때리려고 움직일 때마다 저는 둥실둥실 따라서 움직이다가 기회를 봐서 팔꿈치를 잡았던 손이
손목으로 내려오세요. 손님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걸 때리려고 할 때 따르면서 발로 밟으세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발로 밟았던 다리는 위로.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다리는 밑으로. 딱 잡아주시면 트라이앵글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손을 허리를 높게 들어서 옆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통수 땡기고 잡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딱 잡아서 트라이앵글로 항공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때리려고 할 때 방어, 받고, 방어, 받고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가 뒤에 가서 살짝 풀어주고 살짝 풀어주고 상대방 때리려고 할 때 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호신술 상황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이 목을 쪼르러 들어올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즈가 들고 데리고 왔는데 안발을 실패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펀치러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클로즈 가드라는 기술이 굉장히 잘 배우시면은 실전성이 높은 기술이에요. 이게 그냥 주짓수, 스포츠 주짓수뿐만 아니라 주짓수는 그 호신술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많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체육관을 빨리 찾아가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